네트워크 뉴스 시간입니다. 전남 신안의 소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목포 소식과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제주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전국 소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의 한 염전. 증발지에 가둬둔 바닷물 안에 하얀 소금 결정체가 맺히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올해 소금 농사를 개시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3월부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그니. 하늘이 저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오니까. 20kg 한 포대에 2,000원 수준으로 1kg에 100원이 공식이었던 국산 천일염 가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kg에 10,000원 이상까지 갔던 천일염 값이 바닥을 기다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수요가 있는 김장철이 아닌 봄철 천일염 가격 강세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유는 공급량 부족. 지난해 잦은 비와 태풍으로 국내 천일염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소금값 지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였던 적은 있지만 날씨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소금 수요가 커지면서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염전 창고들이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고 천일염은 모두 소진됐고 햇소금도 창고에 쌓이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은 그때 다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제 그 비 오기 전에 낸 거예요. 봄 소금치고는 비싼 가격 때문에 사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 하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진 뒤 천일염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농협들도 지금 많이 지금 소금을 주문을 많이 하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조합장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원전 방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천일염 생산 기반인 염전 자체가 줄고 있어 소금값의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펼쳐진 감귤 과수원. 노지에서는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노란 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한겨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감귤이 노랗게 익어 수확철을 맞은 겁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 하우스 감귤은 오는 9월 말까지 출하가 이뤄집니다. 올해는 기후 조건이 좋아 품질이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원래 또 수확시기 날씨도 좋고 해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당도가 한 1브릭스 정도? 그렇게 높다고 봐야죠. 올해 제주산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5% 늘어난 381헥타르. 이에 따라 생산량도 2만 6천여 톤으로 6.5% 늘어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산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은 지난 2000년 565헥타르로 최고를 기록한 뒤 고유가로 경영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이 재배를 포기하면서 2015년 250헥타르로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 감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데다 최근에는 전기보일러 보급이 확산되며 고유가 부담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노지 감귤이 수입이 일정치가 않고 그다음에 그 수입이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정한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하우스 감귤도 재배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품질과 유통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